지온이 높을 때 이동성이 증가합니다. 분명히 맞고요. 수용성 제품이 고형 제품보다 좋습니다. 지온이 높고 가온을 하게 되면 양분의 흡수율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어쨌건 인산은 훨씬 더 흡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폴리인산을 쓰시라. 인산 되게 중요하죠. 수확량도 증가한다고 하고 대가 생산시킨다고 하고 착색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인산은 성수기랑도 되게 많이 연관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시기가 지나는 겁니다. 초기, 뭐 발화기, 뭐 개화기, 비대기, 뭐 성숙기, 수확 후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거고, 질소는 기억나시죠? 초기에 많이 쓰이다가 꺾어지다가 후기 이런 모양으로 가잖아요, 그죠? 칼륨은 반대로, 그죠? 칼륨은 이렇게 점점 증가하다가 이렇게 후기에 많이 쓰이게, 그죠? 인산은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 과장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일정하게 돼요. 꾸준하게. 한국 농법서도 뭐 제가 연구소장님 앞에서 한국의 농법서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외람되긴 하지만 보통 이런 패턴으로 가죠. 질소랑 인산이랑 가리랑 있고 이게 밑거름, 그리고 1차 추비, 2차 추비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질소는 밑거름에 뭐 한 50% 주세요. 그리고 1차 추비 할 때는 30% 주세요. 2차 추비 할 때는 20% 주세요. 이렇게 해서 100% 맞추세요. 이렇게 보통들 패턴들로 그렇게 나오고, 가리는 반대죠. 처음에 한 25% 주시고 그 다음은 35% 주시고 마지막에 40% 주십시오. 질소랑 정반대. 대부분 이렇지 않나요, 연구소는? 대부분 그 복숭아뿐만 아니라 다른 과수나 아니면 원인작들이 다 이런 패턴으로 가는데, 인산은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백빵빵으로 갑니다. 백빵빵. 요거는 얘랑 비슷하잖아요. 요것도 얘랑 비슷하잖아요. 요거는 그림으로 그리면은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산은 이렇게 꾸준하게 필요한데 인산을 100, 0, 0을 왜 넣어줘야 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권장을 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인산뿐만 아니라 양분을 흡수하는 부분은 신초잖아요. 백색의 새 근이잖아요. 새로 나온 근. 옛날에 오래된 근들은 뭐 결국에 양분을 많이 흡수한다기보다는 식물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니까, 백색의 세균이 얼마나 많이 뻗어 있어야지 양수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냐, 효율이랑 관련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양분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뿌리 근처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뭐 점적을 하시건 쿨러를 돌리시건 뭐 옆면시비를 하시건 토양에 살포를 하시건 복숭아 밭에 가셔가지고 삽으로 호미로 흙을 파셔가지고 거기다 주시는 게 아니라 땅 위에다 살포하시는 거니까, 그럼 땅 위에 있는 양분이 얼마나 잘 이동을 해가지고 새로운 뿌리 근처로 가는지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인산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인산이. 인산은 뭐 거의 이동을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2mm밖에 이동을 못한대요. 2mm. 뭐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사실은 아닙니다만 좀 과장해서 말하면, 여기 복숭아 나무가 있으면은 질소는 뭐 여기 있어도 이동이 된대요. 칼륨도 여기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동이 된대요. 근데 인산은 여기 있으면은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 쪽으로 흡수가 잘 안 돼. 뿌리 쪽이 없으니까 뿌리가 먹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인산을 잘 주기 위해서는 300평에 몇 주 정도 심으세요? 300평에 30주. 한 2000평 농사 지신다고 하시면은 한 200주. 한 200주 있으시면은 인산 주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밭에 호미 들고 가셔서 여기 이렇게 땅으로 조금씩 파신 다음에 비료를 놔주시면 돼요. 200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000평 하시는데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니까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동도 안 되는 거 뭐하러 주기적으로 분실을 하냐, 그냥 한 번에 주자. 어차피 한 번에 주건 분실을 하건 어차피 흡수가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그 캐치가 빠르신 분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그래 이동을 잘 못하잖아, 네 말대로 땅 위에 인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며. 근데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산을 정말, 녹여서는 조금 있다가고, 인산을 정말 많이 그리고 정말 빠른 시기에 뿌리자. 이거를 인산을 한 3년 후에 쓸 거를 생각하고 뿌려놓자.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씩 이동하다 보면 언젠간 여기 도달해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조금 더 선진적인 생각, 아예 녹여서 주자. 씨, 녹여서 주면 물이랑 같이 이동하지 않겠냐, 그죠? 인산을 주는 방법이에요. 미리 두 번째, 녹여서. 잘 따라와 주세요. 인산을 잘 주는 게 중요하니까. 인산 주면은 대가도 생산되고 수확량도 증가하고 착색도 좋아지고 성숙도 좋아진다잖아요. 그럼 인산을 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산은 이동을 잘 못하니까 저도 의미가 없다면서요. 저도 의미가 없으니까 이동을 못하니까 미리 주자. 물에 녹이건 뭐 산에 녹이건 어쨌건 녹여서 주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일까, 우리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미리 주자가 틀린 이유는 인산의 불용성 때문에 틀립니다. 아까 산도 기억나시죠? 산도.
얘를 중성이라고 할게요. pH 7 여기보다 떨어지는 뭐 5, 여기보다 높은 뭐 9, 여기는 이제 산성, 여기는 알칼리성 혹은 염기성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산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산이랑 철이랑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엔간하면 안 떨어집니다. 알칼리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인산이랑 칼슘이 달라붙고요. 얘도 엔간에선 안 떨어집니다. 미리 인산을 정말 미리 많이 주더라도 내 과언이 산성 토양이면은 철이랑 달라붙어서 어차피 흡수가 안 되고요. 내 과언이 알칼리성 토양이면은 칼슘이랑 달라붙어서 어차피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말하면 인산도 흡수가 안 되지만 철도 흡수가 안 되고 있고 인산도 흡수가 안 되지만 칼슘도 흡수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미리 주는 거는 틀려요. 인산이 불용성이라. 녹여서 주는 건 왜 틀리냐면 인산을 우리가 구분할 때 수용성 인산이랑 구용성 인산으로 구분을 하죠. 네, 수용성 인산은 물에 녹는 거고 구용성 인산은 구연산에 녹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인산비료 쓸 때 뭐 과석도 쓰고 용가림도 쓰고 용성인비도 쓰고 뭐 토마스인비도 쓰고 뭐 1인산 칼슘 뭐 차인산 칼슘 차아인산 칼슘 막 그런 거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쨌건 물에 녹건 구연산에 녹건 간에 인산은 녹으면 그냥 무조건 정인산이에요. 얘네 자체는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산성 토양에서는 철이랑 달라붙고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칼슘이랑 달라붙는다는 거, 내 눈에는 얘네가 수용액 상태예요. 인산을 녹였으니까. 녹였다 뿐이지 어차피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알갱이 인산이나 가루 인산이랑 똑같은 기작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질소, 인산, 칼륨이 있다고 했을 때 질소는 인산은 칼륨은 땅에서 이동하는 기작이 다르거든요. 뿌리 쪽으로 이동하는 기작이 다른데요. 얘는 이제 집단 유동으로 움직이고요. 가리도 마찬가지로 집단 유동으로 움직이고요. 인산 이제 확산으로 움직입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 집단 유동 같은 경우는 물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 고랑 따라서 이동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보트 같은 거네. 보트 타기. 이제 확산은 뭐냐면은 그 방구 꼈을 때 냄새 나는 거거든요. 보트가 방구 꼈을 때 냄새 나는 것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물길 따라서 이동하는 거는 온도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주건 여름에 주건 뭐 봄에 주건 물만 있으면은 질소랑 가리는 잘 들어갑니다. 근데 이 확산은 온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확산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 흡수, 얘네 이동하는 기작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건 인산은 물에 녹여서 주시는 거, 산에 녹여서 주시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돌고 돌아서 결국에 지금 인산은 무슨 얘기가 하고 있냐면 인산은 이동도 잘 안 하고 불용성도 강하고 하니까 이렇게 백빵빵을 주는 걸 우리가 권장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맞냐? 결국에 돌고 돌아서 제 생각은 틀립니다. 어쨌건 복숭아가 인산을 요구하는 건 요거기 때문에 분명히 틀리다고 자신할 수 있고요. 그럼 틀리다고 얘기했으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도 필요한 인산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안이 바로 이 폴리인산이라는 친구인데요. 폴리인산은 그냥 일반적인 정인산과 다르게 일단 불용화가 안 되고 이동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단적인 예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토양 내 인산 함량, 이제 복숭아 농사를 지면서 시간이 지나도 인산 함량을 보시면은 얘는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죠. 이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 파란색 친구가 정인산입니다. 정인산. 선생님들이 쓰시는 인산. 땅에 인산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복숭아로 인산이 안 들어갔다. 그대로다. 왜냐하면 불용화됐고 이동도 잘 안 되니까. 근데 초록색 폴리인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감소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인산 같은 경우는 폴리인산을 쓰시라. 네. 결국에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은 토양의 지원에 따라서 진짜 질소인산 가리의 흡수율이 영향을 받냐 안 받냐. 아까 제가 너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해서 좀 오해가 생겼던 것 같고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면 되고 두 번째 질문이 녹인 형태의 관비 재배가 진짜 효과가 없냐. 그 두 가지 다 대표님이 정말 맞는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빨리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인데 지온이랑 양분의 이동성의 관계, 그죠? 두 번째 질문은 수용액과 수용성 제품, 그러니까 액상 제품과 고형 제품의 차이, 그죠? 이 두 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온이 높을 때 이동성이 증가합니다. 분명히 맞고요. 수용성 제품이 고형 제품보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관비 재배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질소 인산 가리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먼저 드린 거고요. 당연히 수용성 제품이 고형 제품보다 좋죠. 이미 녹는 과정이 보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물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뭐 나무당 예를 들어 100리터의 물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이 100리터 중에 50리터는 제품을 녹이는데, 고형 제품을 녹이는데 사용이 될 거고요. 나머지 50리터는 나무에 흡수가 되거나 지하수로 침출이 되겠죠. 용출이 되겠죠. 근데 이제 수용성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럴 위험이 없죠. 그냥 물에 녹은 형태로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분식이 훨씬 더 가능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토경으로 이렇게 100kg, 100kg, 100kg을 뿌려놓는 것보다는 수용성 제품, 관주 제품을 물이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20번 나눠가지고 5kg씩 20번, 1kg 나눠서 1kg씩 100번, 뭐 4kg 나눠서 4kg씩 25번, 이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 질소 인산 가리의 집단 유동과 확산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인산 부분을 너무 강조하려고 대충 말씀드렸는데, 확산은 당연히 온도의 영향을 굉장히 심하게 받고요. 집단 유동도 온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잖아요. 유동 안에서도, 그 물 안에서도 질소랑 가리 분자의 운동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온이 높고 가온을 하게 되면 양분의 흡수율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인산은 진짜 흡수가 잘 안 된다. 인산은 잘 이동이 안 된다. 특히나 저온 토양에서는 더 이동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물에 녹였건 산에 녹였건 어쨌건 인산은 질소랑 가리랑 마그네슘 그런 애들에 비해서 훨씬 더 흡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폴리인산을 쓰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생략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러면 인산까지 넘어갔고 가리하고 칼슘 한 다음에 빠르게 연면시비 내용이랑 관비 얘기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그죠?